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나갔던 순금팔찌가 있습니다. 바로 미라클 팔각체인 순금팔찌입니다. 네. 2022년도 12월 초에 구매해 주신 고객님의 순금팔찌. 네, 30돈짜리가 나와서 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멋지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라클 팔각체인 30돈짜리입니다. 네, 오늘 10돈, 15돈, 20돈과 함께 예, 크기 비교도 해드리고 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가장 많이 나갔던 순금팔찌, 바로 미라클 팔각체인입니다. 네, 멋집니다. 네, 12월 10일 주문해 주신 고객님의 팔찌인데요. 네, 이제는 한 달이 좀안 걸립니다. 네, 그나마 아주 다행입니다. 한달 기다리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 보고 찾아주신 고객님 팔찌가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리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우, 이야, 묵직합니다. 역시 30돈. 예, 제법 묵직합니다. 그나저나 말이죠. 그때 12월 10일 날 금값보다, 네, 지금 이거 찾아가실 때 금값이 돈당 한 5천 원은 오른 것 같아요. 어유, 5천 원이면 얼마예요? 30돈이면? 네,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네, 물론 이제 금값이 올라가서,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주문할 때 시점에 금값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만 손해인 거죠. 야, 고객님, 그동안 돈 벌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생김새 한번 볼까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디자인이죠. 이게 2022년도 가장 많이 나갔던 팔각체인입니다. 네, 남자들이 예, 찾는 그런 디자인이죠. 예, 멋집니다. 예, 이게 이제 18K 장식. 우리 고객님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깔끔하게. 예, 그리고 예, 보조줄은 네, 했고요. 예, 보조줄은 다들 아시죠? 네, 분실 방지용으로. 왜 분실 방지용이냐? 요 장식이 말해 18금이라 혹시 사용하다가 살짝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풀리면은 내 팔목에서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보조줄이 있으면 예, 툭 떨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보조줄을 합니다. 분실 방지용으로. 요 장식. 네. 요게 1.2돈 잡았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1.25돈 나왔습니다. 1.2돈에서 1.25돈. 12,000 원이 추가됐네요. 네, 추가된 거는 주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 팔각체인 마디에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요 커팅, 예, 커팅이 들어가 있고요. 예, 커팅이 요게 지금 세 줄인데요. 예, 30돈에 세줄 정도 나오고요. 20돈에 세 줄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나올 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예, 반짝반짝, 예, 조명에 따라서 그냥 빛의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 멋지죠? 네, 이렇게 팔각입니다. 팔각 콤비로 무늬하고 커팅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안쪽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예, 깔끔하게 그냥 팔각 체인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 어떤 분들이 여기 폭이 좀 공간이 좀 넓다, 이 공간을 좀 좁혀달라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이건 안 됩니다. 예, 왜안 되냐면요. 이게 좁아져 버리면 꺾어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놔야 됩니다. 이 공간을 좁게 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지금 30돈짜리인데요. 폭 한번 재볼까요? 폭, 네, 이게 지금, 고객님 18.5cm. 길이, 전체 길이 18.5cm에, 네, 30돈에, 네, 중량의 길이 폭은 네, 15.1mm 나왔습니다. 어이, 15.1mm. 제 손목에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네, 오, 이 정도? 네, 이렇게. 네, 오, 예, 장갑 위에다가, 이렇게. 예, 멋지죠? 요게 30돈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멋져. 아이고, 저도 하나 차고 싶네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매장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0돈하고,
또 20돈, 나 여기 지금 20돈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20돈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별 차이 안 나죠? 다음에 15돈. 와, 이 정도. 자, 요게 이 30돈. 우리 고객님 팔찌. 30돈. 네, 20돈. 요 중간, 25돈은 요 중간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게 15돈. 자, 그 다음에 10돈 보겠습니다. 10돈은 지금 미라클은 아니고 일반 팔각입니다. 자, 일반 팔각. 이런 느낌입니다. 우와. 이건 팔각이고요. 그냥 일반. 여기에 무늬만 들어가면 뭐 똑같은 미라클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게 10돈. 그 다음에 15돈. 20돈. 이게 30돈입니다. 이야, 그러면 요 폭을 한번 또 우리 궁금해 하실 테니까 순서대로 한번 재볼까요? 자, 10돈에 19.5cm입니다, 요게. 아, 8.2mm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15돈은 네, 11.1mm 정도. 요것도 역시 19.5cm고요. 그 다음에 네, 15mm. 아니죠. 죄송합니다. 20돈. 네, 20돈은 12.7mm. 자, 이건 뭐 30돈 같이 한번 볼까요? 30돈 아까 재봤으니까. 네, 거의 15mm 정도 나오네요. 14.9mm. 약간씩은 오차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한 15mm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한번 폭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 크기. 야, 내 손에는 어떤 크기가 어울릴까? 네, 오늘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근데 저한테는요. 아, 제가 남자니까, 저 금방 아저씨도 남자니까 제가 욕심을 조금 갖는다 그러면은 20돈. 네, 아니면 30돈. 물론 제 욕심입니다. 근데 10돈짜리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제거 아닙니다. 자, 네, 어유 멋지게 좀 봤고요. 자, 오늘 고객님의 예, 팔찌, 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뷰 좀 해드리려고 오늘 저 10돈, 15돈, 20돈짜리도 동원을 했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이름이라도 좀 써드릴 걸. 아, 우리 고객님 성격이 좀 깔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 해드린 겁니다. 뭐 중량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예, 중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나와서 중량 인증샷, 예, 중량 저울 매장에 있는 저울이 좀더 정확합니다. 그 저울로 중량을 다뤄서 고객님한테 인증샷 드렸고요. 30돈이면 112.5g이죠. 예, 중량이 더 나오는 거는 요 18K 장식입니다. 아까 1.2돈 잡았는데 1.25돈 나와가지고 12,000원 추가가 됐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보증서. 여기 색동 지갑을 하나 제가 드리는데요. 요 안에는 명함하고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서 물론 드립니다. 네, 보시면은요. 예, 미라클 팔각 해서 사이즈하고 18K 장식, 별도 중량. 예, 4.7g. 별도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렇게 112.5g. 955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증서, 예, 물론 드립니다.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이제 고객님, 예, 우리 찾으러 오실 거예요. 예, 아주 어떻게 보면 고객님은 1년을 기다리셨네. 1년을. 와, 12월 초에 예, 주문을 하셨으니까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야, 오늘 말이에요. 네, 순금 미라클 팔찌 30돈짜리를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